우리나라에 산지가 나오고요, 하천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예요. 평야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다 외워야 돼요. 요건 좀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 산, 평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 까다로운 겁니다. 요거 까다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의 70%고요. 해발고도가 낮아요. 오랜 침식을 받은 거예요. 퇴적이 아니에요. 경사가 완만해요. 산이긴 산인데 그나마 산이 높은 산들은 없어. 뭐 히말라야 무슨 7,000m, 5,000m. 완전 우리 배웠잖아요. 이쪽 동네 가면요, 그냥 동네가 원래 다 4,000m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뭐 백두산보다 높아 일단 다. 여기서 뭐 애들이 뛰놀고 살아. 그냥 뭐 도시야, 그지? 우리나라 그런 산이 어디 있어? 산 하나도 없잖아. 우리 인천에 살잖아. 산다운 산이 있냐? 없어. 하나도 없어. 산이 없어. 정말로 없어. 응? 그냥 다른 동네 가면 이건 언덕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자, 동고서저예요. 북동부는 산지가 많고 남서부는 낮은 산지와 평야가 분포해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 때 엄청 배웠어요. 지금에 와서 이런 걸 갖다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정말 피곤한 거예요.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온 거예요, 그런 건. 대관령 일대에는 고원이 있어요. 대관령 일대는 뭐라고? 고랭지 농업을 해요. 목축업이 발달했어요. 양떼 목장 있는 곳 있잖아요. 고랭지 농업 하면 설명하라 그러면 이거 이번에 시험 문제 난 학교. 고랭지 농업. 안 났나요? 자, 고랭지 농업의 특징이 뭐죠? 뭘 써줘야 되죠? 저걸 있는 대로 아는 거 쓰라 그러면 뭘 써줘야 돼? 핵심 키 다원어가 뭐야? 높은 데서 하는 농업이요. 이따위로 쓰면 되겠어? 그냥 대관령에서 하는 농업이요. 자,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합니다. 응? 여름철에 이 서울보다는 이 고랭지 농업을 하는 이 대관령 쪽이 어떠겠어요? 서늘하겠죠, 그죠? 조금 서늘한 데서는 하는 농업이에요. 그러면은 서늘하면 뭐가 좋은데? 뭐예요? 수확 시기가 틀립니다. 수확 시기가. 수확 시기가 틀리면 뭐가 좋은데? 높은 시장 가격에 팔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쓰면은 맞는 거고, 무슨 헛소리 쓰지 마시고요. 여름철에 서늘한 기온을 이용해서 뭐라고? 수확 시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뭐를 높은 시장 가격을 받아요? 어디에서? 대관령 일대에서. 대관령이 어딘데? 강원도죠. 평창. 알았죠? 평창. 영월 있는. 자, 화강암의 산지다. 땅속 깊은 곳에서 형성된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화강암, 그지? 화강암 산이 뭐 있다고? 설악산, 금강산, 북한산, 또뭐 있지? 두개더 배웠죠. 과학 시간에 나온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천박? 자, 우리나라의 하천은 동고서저니까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니까 서쪽으로 흘러갔죠? 그죠? 서쪽은 황해죠? 그죠? 남해로 흘러요. 자, 황해나 남해로 흐르는 건 유량이, 물의 양이,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요. 근데 동해로 흐르는 건 유량이 적어요. 동해로 흐르는 건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백두산에서 이쪽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이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 하천 유역에
이용. 상류에서는 뭐 침식지형이에요. 상류에서는 침식작용이 일어나겠죠. 공유하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서 레저, 그저 무슨 카야. 알지? 막한 바퀴 싹 뒤집는, 그지? 이렇게 노도 일자로 생긴 걸로 이렇게 치면서 있잖아. 여기 구멍이 뻥 뚫어지고 이렇게 생긴 거 하고 이렇게 생긴 노를 이렇게 하고 한 바퀴 배를 뒤집어도 여기 고무로 싹돼 있어가지고 배에는 물이 안 들어가는, 굳이 곧단 거, 그지? 헬멧 쓰고 상류에서 저런 거 스포츠 레저 하잖아. 그 다음에 하천의 하류에서는 평야가 발달해서 농경지로. 우리나라의 평야는 대부분 큰 강의 하류에 있어요. 따라서 서쪽과 남쪽이겠죠. 중하류는 물을 구하기 쉽고 토양이 비옥해요. 주거지 농경지예요. 호남 평야다. 호남 평야가 지금 여기 나왔어요. 호남 평야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만경강에 있는 거예요. 산맥이, 자,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 다음에 여기가 노령산맥이 있어요. 알았죠? 노령산맥의 위쪽. 그러니까 이게 산맥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지? 만경강이 있는데. 이건 지금 초등학교 때도 다 나왔던 평야예요.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김해, 호남, 논산, 김포, 나주는 조금 이거보단 덜 유명해서 안 나왔었겠지만, 김해 평야, 호남 평야, 이건 유명한 거야. 알았어요? 처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더 깊게 갑시다. 호남 평야가, 나주 평야는 나주에 있는 거겠지. 나주는 어디 있는 거라 그랬어? 광주 옆에 있는 게 나주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지도를 보니까 이 지도 모양이 전라에 전자 있는 데였죠? 맞죠? 호남 평야가 전자 있는 데였죠? 그죠? 맞죠? 호남 평야가 전자가 있는 데란 말이야. 이 지도로 보면은 거기가 부안인가요? 부안? 맞죠? 부안, 김제, 정읍, 그죠? 이 내장산 있는 쪽에서 흘러내려가는 강이 만경강? 그잖아, 그지? 요 호수 같이 돼 있지? 노령산맥에, 그지? 호수처럼 돼. 여기도 있지? 내장산 국립공원에 물 보여, 안 보여? 물이 보이잖아. 우리나라의 그 내륙에 저만한 게 이렇게 지도상에 나오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어? 자, 정읍과 김제 사이로 흘러가는 무슨 강? 만경강이에요. 만경강. 여기가 무슨 평야? 여기가 변산반도인가 봐요. 무슨 평야? 호남평야예요. 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지? 이 말로만 외우는 거랑 어디다라고 찾는 거랑은, 그지? 어디? 여기 변산반도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 이렇게 볼록 나왔잖아요. 반도잖아요. 그죠? 여기가 뭐라고? 호남평야. 그큰 도시는 전주가 있어요. 전주 쪽에는 뭐가 있는 거라고? 전주 위치지, 그지? 호남 평야. 광주 옆에 나주 평야. 여기는 이쪽으로 영산강이 흘러요. 알았죠? 우리는 그거 외우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건다 아는 거고, 그지? 초등학교 때 배운 거고, 중학교 때 틀린 거는 지금 평야랑 산맥이랑 다
다 외워야 돼. 이거 이 북한에 있는 산맥하고 이 안에 보이면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뭐예요? 이건 낙동강이죠? 낙동강. 그지? 이쪽으로 가죠. 다 외워야 돼요. 압록강, 두만강. 알았지? 산맥. 다 외워야 돼. 좀 어떤 산맥이 지금 방향이 어때? 다 요런 방향이지, 요런 방향이지, 요런 방향이지. 그지? 맞아? 얘, 낙림산맥하고 태백산맥이 이렇게 생겼지, 그지? 어? 방향이 좀 틀린 애가 뭐야? 낙림, 태백, 마천령이지, 맞아? 기억해놔요, 응? 시험 문제는 이런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맞지? 김해평야예요. 김해평야는 김해에 있는 거예요. 김해평야는 김해에 있는 거예요. 김해가 어디 있냐? 부산에 있어요. 부산이 있고 김해가 있죠. 맞아? 부산이 있고 김해가 있죠. 부산이 있고 김해가 바로 그 근처예요. 바로 붙어 있어요. 거기에는 강은 뭐가 있어요? 낙동강이 흘러요. 낙동강인데 요쪽은 남강이라고 그러나 봐. 응? 일단은 낙동강 하류예요. 낙동강이 부산으로 나가는 거야. 알았지? 뭐예요? 낙동강 옆에 김해. 이 삼각줄 있는데 여기가 김해 평야겠지. 하류 전체가. 알았죠? 김해 평야를 외우기 쉬워. 그 다음에 유명한 호남 평야를 봤어. 그지? 호남 평야를 봤어. 논산 평야는 어디 있겠어? 논산에 있겠지. 논산이 거기에 있겠지. 논산. 논산, 군산, 익산. 우리 남자애들은 논산 훈련소 갈 확률이 반이 넘어요. 훈련소. 오케이. 원장님은 강원도로 갔는데요. 대부 여기가 훨씬 커요. 짱 재밌겠죠? 총도 쏘고, 수류탄도 던져보고, 파생방도 해보고. 가면 돼요. 여군이 되세요. 짱 좋아요. 짱 좋다. 그 유망 직업이 있는데요. 여군 좋아요. 여군 추천합니다. 공무원이고요. 전쟁도 하고 전투도 하고요. 돈도 벌고 짱 좋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여군을 그지 직업 군인으로 선택한 경우 그지 의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여군을 선택했을 경우에 혜택을 아주 많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여경은 말고 여군은 엄청 그지. 대우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해줘야지 여군을 지원할 거 아니야. 그지? 우리나라의 무슨 학교 선생님보다도 더 좋은 특전과 모든 권리를 거기에다 집중시켜줘야 될것 같아. 원장님을 국회로 보내줘. 돈 많이 주면 되잖아. 보상이 많으면 할 만한 거 아니야. 그지? 약하니까 안 하겠지. 그지? 뭐 남자야 뭐 끌려가는 거니까 뭐. 할수 없이 무슨 보상을 해주겠어? 그렇지만 여자는 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정도 특전을 주면 좋겠다.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남자의 국방의 의무가 없어지는 거야. 왜? 그러면 그 여자애한테 줄을 쓰겠어? 안 쓰겠어? 줄을 쓰지. 그지? 줄을 쓰지. 한 몇십억씩 가지고 줄쓸 걸? 결혼해 달라고? 니는 20억밖에 안 돼? 흥? 너 30억짜리 둘 서봐. 잘좀 보게. 얼굴이 누가 낫나 보자. 군대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닌 가. 근데 분명히, 응? 그걸 이용하는 남자들이 있을 거야. 빨리 갔다 와. 좋잖아. 그지? 그 정도.
그러면은 여자들이 군대 갈 만하지. 그지? 괜찮아. 그리고 말이 그렇지, 여군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힘들지, 나중에는요, 그냥 일반 직장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군인 복만 입고, 이런 사무실 같은 데서 일해요. 편해요. 너무 떨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게 좀안 좋아. 군인들이 일하는 지역은 군사 지역이야. 번화가가 아니란 말이야. 완전 깡시골.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애가 학교 다니거나 이런 환경이 좀 많이 안 좋아. 그지?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 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다가 나중에 관두던가, 그지? 그지? 그러면 되지. 자, 여기 군대 많은 데가 있다야. 화천, 양구, 우리나라 군대가 많은데, 양구, 화천, 그렇죠. 어떨 것 같아? 그건 상관없는데. 10번을 해도 맨날 새로 똑같을 텐데. 어떠냐면, 거기서 갔다가, 그니까, 물에 빠진 느낌? 막, 숨이 하나도 안 쉬어지는 거야. 폐에 넣어야 되는데 폐로 안 들어가고 이상한 것만 들어온 거지, 한마디로. 너무 쓰라리고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 쓰라리는 거야. 아, 그냥 독가스야, 최류가스야, 쉽게 얘기해서. 그 최류탄이거든? 최류탄의 역할은 뭐냐면 눈을 못 뜨게 하고 코와 이 호흡기를 너무 자극을 줘서 사람들을 잠깐 전투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야. 죽이지 않고. 그게 최루탄이야. 최루가스를 맞는 거야, 그거는. 이런 방에다가 이 가운데서 최루가스를 태워 들어오면 사람이 숨안쉴수 있나? 다 해야지, 남자면 다.